안녕하십니까. 국내외적으로 사랑하고 친애하는 우리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늘 회복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김태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우리의 공화당 사회단체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 한 가지 이상을 맡자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서명대 서울에서 중앙당까지 15군데에서 서명에 관련된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서명에 참여하시고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의 소속인 부산의 서명대 단장을 맡고 계시는 박찬호 총괄, 진구, 동구 박희선 단장님, 해운대 박한근영 단장님, 영도 김경욱 단장님, 기장 이태수 단장님, 북구 박경나 단장님, 서구 최태주 단장님, 사하구 이승만 단장님, 동구 박선식 단장님께 무한한 사랑과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산의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명대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부산은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마다 3개 이상, 20개 이상 이하야 되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주로 젊은층보다는 중장년층, 그 다음에 노년층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서명에 유리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희 부산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관련되는 서명과 책임 당원 또는 당원에 대한 서명률이 높은 이유는 아마도 이런 어떤 연령층이 분포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 공화당 당원께서 1인 사회단체 활동 또는 자원봉사자를 이상 한개 이상의 활동을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 바다로 갈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원이 1인 한개 이상의 사회활동이나 자원봉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화당 당원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 모두가 사실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저 트라우마는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의한 우리는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대적인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는 격렬한 투쟁과 이제는 정책적인 투쟁을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지 않는 것을 남보다 앞서 걷는 용기와 결단력, 승적 재인이라고 합니다. 포기 없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공화당이 정말 앞서가고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외연 확장과 수권 정당인 원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보고 싶습니다. 우리 공화당 국민의 바다로 갑니다. 국민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라는 슬로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경영자와 교육자, 경찰 분야, 자원봉사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고, 지금은 20년 전에 정치 활동을 했었지만, 온전한 정치가로서 지금 막 신입 정치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동 총 100군데 정도 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저는 자문위원을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의 사례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저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추천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추천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추천을 받지 않고 2015년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제 스스로 찾아다녀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본부에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저는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을 하는 이 순간까지도 저는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그 누가 자기한테 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동네에 모임 하나 들어가더라도 거기 있는 구성원들에게 다 검증을 받습니다. 내 사람이냐 아니냐 다 검증을 받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 들어왔을 때 대표님부터 해서 모든 분들이 검증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임에 들어가는 것, 조직에 대한 것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이 첫 번째 수행 직무 분야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는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공화당의 40만 당원, 4만 당원, 책임 당원들은 기관 또는 단체 또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문 및 상담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들어가면 적절하지 않나 제가 고민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필수적인 기술 및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은 자격이 됩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 사회단체 활동 하나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당원께서는 배려심이 있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 또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업무 수행 능력의 중요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듣고 이해하기,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집중해서 상대방을 말하는 요점을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에 잘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자신의 한 말에 대한 운영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지식 중요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하고요. 지식과 여러 가지 조직 활동에서 얻은 지식을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필요한 부분이고 다섯 번째는 지식의 수준입니다. 개인이 신상 및 경력 혹은 정신적 어려움에 관한 상담을 하는 절차나 방법 혹은 원리에 관한 지식들을 습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성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들의 욕구나 느낌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타인에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사회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꿈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키워주기도 하고 정신과 실현시키려는 멘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최고가 아니고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이 사회활동을 함으로 해서 치료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타심과 애국심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 두 번째,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8가지의 자격과 자질을 갖고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추정하고 있는 국민의 바다로 가려면 국민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만, 우리 내에서만 우리 공화당을 외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완전한 걸 느낄 것입니다. 거기는 정당별로 해서 갈라져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활동할 때, 그 다음에 부산에서 활동할 때 느낀 것은 그 당시에 여당, 야당, 일당 거의 그 사람들만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먹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정당하고 올바른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여덟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에 맞게끔 1인이 하나의 이상의 사회단체 활동 및 자원봉사자 활동가로서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